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020년 사상 최대 적자를 지난해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 7,542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마이너스에서 3.2%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선전은 SK에너지가 견인했는데요. SK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26조 6,686억 원으로 전년보다 32.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135억 원, 4,705억 원으로 전년 손실을 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제품 마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보통주 한 주당 2,508원, 우선주에 2,558원의 배당을 결정하고 모두 2,109억 원을 배당금으로 마련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사람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합니다. 살신성인 정신으로 생명을 구한 포스코 히어로즈 3명을 최근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요. 포스코 히어로즈는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등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기여한 의인으로 이번 정규직 채용에는 이수형, 임주현, 정한호 씨가 선정됐습니다. 청암재단은 현재까지 56명을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의인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그룹의 취업 기회도 제공합니다. 포스코 그룹 관계자는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인 채용을 지속해 기업 시민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S칼텍스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했습니다. GS칼텍스의 지난해 매출은 34조 5,384억 원으로 전년보다 54.9% 늘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189억 원으로 전년 적자를 극복했습니다. 아울러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과 함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도 성장세를 각각 달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GS칼텍스 관계자는 2020년보다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유가상승에 따른 재고효과 등으로 매출이 늘었다며 정제마진 상승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샤의 매직 쿠션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타오바오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6분 만에 준비된 수량 모두가 완판됐는데요. 또한 타오바오 전체 화장품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해외 유명 뷰티 브랜드들을 제치고 에이블 CNC 미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가로수길에 딥티크의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합니다. 전 세계 단독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향수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매 고객의 63%가 2030 세대인 만큼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가로수길에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